좋은데요? 그냥 아 들 겁니다. 그냥 펄마가 좋은데? 펄마가 좋은 것 같아요. 열극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열극으로 간다. 배틀슈트 하나밖에 없어서 체력 차이가 나거든요. 아. 듀커드 금강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특성 중에서 딜이 들어가는 특성 중에서 금강이 제일 세요, 여러분들. 몰랐죠? 금강이 제일 셉니다. 에이 뭔 개소리야, 금강이 어떻게 세? 라고 하실 텐데 가서 읽어보세요. 금강이 개수 제일 높아요. 또 놀라운 점, 금강이 스킬 증폭량도 받습니다. 금강이 개수가 제일 높더라고. 나도 보고 놀랐어. 어? 진짜네? 받아보라고. 넘어가지나? 야. 초등학교 때 운동을 배웠어? 아, 어떤 새끼야? 그게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지만. 그럼 여기도 털렸나요? 저 학교 시작을 못 봤는데? 다행입니다. 아, 하지마. 카메라. 힘 조절이 안 되네. 이야, 좋다. 에이. 익숙한 길이네. 세겠죠? 금강 딜을 맞추기만 한다면. 근데 금강이 이제 단점이 나중에 터진다. 나중에 터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홍입에서 이거 제대로 못 꺼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 이거 그래도 진짜 좋은데. 잡동사니는 아니라고. 누군가 쫓아오면 이런 길로 빠지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그러네. 힘 빼고 살살 부서지지 않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케인 익힌 만큼 아이템이 지금 잘 안 나오나.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천천히 가죠. 품 찾기 같은 느낌이네. 힘 조절이 안 되네. 라이터 두 개 챙겨서 좀 이따 움직하고. 앞에 누가 있는데요? 하지만 난 니키다. 의외로 사람들이 나뭇가지에 많이 다치는 거 알아? 힘 조절이 안 되네. 야. 타키오는 좋아요. 이거 타키오는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이속이 조금 느려지긴 하는데. 찍고 5시 방향으로 달립니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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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안 나올 길인데? 그렇지. 과학이거든요 여기가. 확실히 여기는 진짜 과학인 것 같아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벽을 흘트면서 쭉 올라가서 TP 타시면 됩니다. 만약에 깃털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와, 과감하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아플 거야. 레디. 먼저 들어가지. 가는다. 하지 마. 아니, 봐주는 거 안 보여? 봐줄 때, 봐줄 때, 봐줄 때, 봐줄 때. 봐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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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 때 그냥 뺐어야지 이 자식아. 왜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봐줄 때 빼란 말이야. 자 오른쪽으로 벽 타고 올라가면서 깃털 찾습니다. 씨는 아델라가 연거 같고요.
이거 좀 애매해요. 이게 이동 속도가 0.05 내려가고 방어력 15면은 이 사람 왜 Q를 안 써? 어유 잘한다. 애매한데요? 저요 갑니다. 다 좋은데 어지럽더라. 딴 끄떡 없지만. 그래서 빠르게 만들고 알파 쪽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깃털을 못 먹었으니까 아싸리 천천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로지가 되게 좋아요. 제가 요 근래 로지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대부분의 싸움에서 상성적 우위를 가지는 느낌이 좀 강하던데 로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할 수 있겠네. 감자 4개만 하고 라이터로 버시깽이까지 고주에 운석 떨어지거든요. 번거로워. 숲 갔다 고주 내려가 보죠. 양궁장 알파는 힘들어 보입니다. 뭐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제발 깃털.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음식 얻는 거 인지해야 돼요. 아래쪽 사운드 나거든요. 손찾기 같은 느낌이네. 일로 오면 안 됐나? 위로 갔어야 됐나? 끝까지 오시려는 건가? 뭐야? 좋은 집이잖아? 로지 이상해. 로지 이상해.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으니 번거로워. 나는 방금이야. 좋아 좋아. 가비. 손 찾기 같은 느낌이네. 감자 거시기 하고 피치까지 준비할게요. 나은 것도 같고. 사실 저 운석을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로지가 좀 세게 잡고 있으니까 좀 억지 부리지 맙시다. 천천히 하면은 우리 집은 저를 죽일 이 사람이 좋진 않았지. 딱히 보이지 않아요. 상관없어. 나 잘 컸다고. 이 200초. 누구야? 아직 고마워하는 거 아니야. 뭐 아예 안 고맙지는 않지만. 예, 상자 제작이 진짜 적응 이게 없는 상태로 저희가 많이 살았잖아요. 좀 적응하기 힘든 느낌은 맞는데 확실히 잘 만든 기능인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 이제 수화가 이렇게. 우리 집은 이 정도로. 아, 참고로 이 빌드가 뭐 상관없어. 기존 흡혈마보다는 수화를 상대하기 힘듭니다. 이게 고정 수징이라 뚫고 들어와요. 많이 아픕니다. 이거 다 좋은데 어지럽더라. 난 끈덕 없지만. 빠르게. 보라고. 이렇게 병력 저도 아직 안 써봤어요. 이하를 때 병력을 못 써서 아예 지금 선택지가 없어서 아예 써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흑혈마보다 크게 막 부서지지 않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내 차례야. 싫어요. 뭐지? 뭐 싸우려고 오시는 분들 같은데. 멍하니 있지 마. 내 차례야. 멈추세요. 싸우네. 뭐죠? 저를 너무 무시하셨는데요. 그냥 걷기엔 좋은 곳이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대구왕관이라도 잠깐 쓰고 있죠. 문장은 제가 보기 아마 제가 머리가 없으니까 조금 가볍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근데 한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방심하셨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오, 나이스 실비야.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필요가 없나? 아니 뭐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유지해서 리터를 좋아요. 기단투를 재미있는 것 같네. 만들어는 주는데 이거 지금 당장 쓰지는 않을
보이네. 제가 열쇠극복을 들어서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고정수정.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구 왕관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구 왕관 쓰겠습니다.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자기 몸 다 고정수정이에요. 고정수정. 이건 평타 쓰려나? 기단투가 딱히 의미를 크게 못 찾을 것 같거든요. 뭔가 캤죠? 아플 거야. 모든 인류는 살아있다는 말이나 들어야 마. 어떤 의미인가? 이제 최종전이네요. 일곱인가 전인책이네요. 유쿨이 또 돌아요? 각오해. 많은 걸 배웠어요. 아니, 유쿨이 몇 초예요? 이번 촬영은 여기까지인가? 주먹 쓰는 건 자신 있어. 이제 최종장이에요. 받아보라고. 그럼 간다. 끝까지 갑니다. 휴이치 있는 거 생각해야 돼요. 모든 받아보라고. 익숙한 길이네. 오, 나쁜 짓 했던 적은 없어. 기단투 끼고 좀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받아보라고. 이제 최종장이에요. 완전 날려. 이제 쿨감 저도 25%거든요. 수화가 저보다 쿨감이 좀 빠르긴 한데. 저는 이속이 0.03 정도 빠릅니다. 이제 최종장이에요. 잘못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최종장이다. 누군가 들어오면 이런 길에 빠지는 게 이야기니? 이야기가 부족하네요. 누군가. 아, 못 눌렀어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입니다. 이어트가 구조되네요. 두근거려요. 이어트가 구조되네요. 두근거려요. 몸 정도는 못 누르는 게 너무 아쉬워요. 에이, 됐어. 아플 거야. 이제 최종장이에요. 끝까지 갑니다. 이제 음식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쫓아가다 보면 다른 적을 만날 거예요. 그 적들이 좀 잡아줄 수 있어요. 대변 그렇게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 씬이 너무 뻔하거든. 아플 거야. 이제 최종장이에요. 점점 좁혀집니다. 아플 거야. 이제 최종장이에요. 조금씩 좁혀져요. 쓰는 건 자신 있어. 이야기가 구조되네요. 두근거려요. 언젠간 좁혀지지 않을까요? 앞에 누군가가 있을 거네. 거거든요. 배도 안 오고. 분명 앞에 누가 있을 텐데. 모든 이야기는. 아니 아무도 없어. 누가 좀 막아봐 이거 좀. 얘들아. 아플 거야.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과자 공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모든 일은 날려주지입니다. 잘못한 이야기랍니다. 이야기가 구조되네요. 죽은 거야. 이제 최종장. 이런 섬에서 뭘 만들 게 있었을까? 잠시 책을 덮으라고 해. 모든 여성은 살아있다. 이쯤 되면 그냥 싸워줄만 하지 않나? 얘야 그냥 싸우면 안 되니? 그 나의 노력을 봐서라도 이거 그냥 싸워주면 안 되나?
뭐야? 싸워. 좋은 집이잖아. 지금 가위가위보를 몇 번을 진 거야? 죽어 이제 그만. 이야기가 구조되네요. 쓰는 건 자신 있어. 자신하게 읽어주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공격해. 모든 이야기는 살아있답니다. 이제 최종장이에요. 받아보라고. 읽어본 적 있는 책이네요. 저는 이걸 님블유런이 잘못했다고 봐요. 왜 이런 도주 능력을 줬어? 원래 살던 사람들은 다 이런 그림을 만든 거야. 두근거려요. 아플 거야. 우리 수아한테 도주 능력이 아니라 싸울 힘을 줬어 봐요.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해변가 로켓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씬이 너무 뻔하거든. 모든 이. 타임 아웃이야? 알았어, 알았다니까. 모든 이야기는 살아있답니다. 그냥 싸워라. 뭐야 이게? 아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싸워 이제. 싸울 때 된 것 같아 이제. 어 이제 싸운다. 모든 이야기는 살아있답니다. 어떤 운동인가요? 이게 내 전략이 살아있단다. 미안해, 이제 내 차례인가? 이 바보. 누군가요?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다섯 명. 어 드디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괜찮은데? 어휴, 내가 쓸만해 보여. 도망치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프네. 이 정도 아이템이면 도망칠 만하다. 얼마나 쓰고 싶었을 거야. 받아보라고. 또한 일이었어. 모르겠어. 받아보라고. 간만에 다리가 아프네. 들어올 거야? 이 아이템이면은 스킬 피해 감소가 의미가 없겠죠? 어 애들 다 너무 딱딱해 보이는데? 에이 됐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어우 아들 다들 아이템이 너무 빵빵한데요? 저도 천고를 끼는 게 좋은데 지금 머리띠가 남은 곳이 없어요. 천구를 쓰면 좋은데. 아니구나. 진짜네. 다들 싸우는 건데? 볼까? 아닌가? 어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널 죽이고 싶었어. 어이 딜이 안 들어가는데요? 이게 몇 대 쳐봤는데. 딜이 안 들어가는데? 간만에 다리가 아프네. 미갑을 갈까요? 미갑이다, 그치? 푹신한 침대가 그립긴 하네. 고정 수증 친구들이니까 미갑을 가죠, 미갑. 나도 뒹굴거리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네? 미갑에다가 그러면 헤르메스? 미갑에다가 헤르메스가 되나요? 텔루리안? 힘 빼고 살살. 텔루리안 안 될 것 같은데. 부서지지 않게. 아니 다들 어디서 저렇게 숙장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인데? 저도 숙장을 지금 안 한 게 아닌데 수아랑 그렇게 놀았는데 나보다 숙장이.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아싸리 그냥 드라우프가 더 좋을 수도 있기는 해요. 드라우프? 팔 액션은 힘들어. 별로. 괜찮아요. 주작 좋아. 아 야니 주작이구나. 어 잠깐만요. 오
천잠. 지금 이 상태면 천잠이에요. 천잠까지 올려버리고. 테리라 놀라운 적은 별로 없었어. 이속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괜찮네. 아플 거야. 내 차례야. 한번 묶어볼까? 조심히야. 공 잡아보라고. 왜 나한테 그래? 간만에 다리가 아프네. 음식 아껴야 되거든요. 힘 빼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오, 좋아.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진짜네. 완전 날려주지. 임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합니다. 내가 시간이 더 많은데? 너 궁이 없구나. 이 자식 궁이 없네. 소품 찾기 같은 느낌이네. 싸운다 저기. 저도 들어갈게요. 어? 현장은 아니구나. 진짜네. 좋겠게. 다음 장소로 가자고. 생존자가 두 명 남았습니다. 끝났어. 이게 안 맞아?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아!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힘 보이지? 날 함부로 무시하면 불만하다고. 자, 이렇게 케이니키 공략 영상을 마치며 많은 애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